자, 내일 시장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지수 자체는 사실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뭐 포인트 자체가 뭐 소폭 그냥 뭐 약보합 정도긴 한데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분명히 움직이고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종목별로는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 종목의 수가 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 자체 굉장히 조금 빠졌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하락과 상승 종목의 수가 비슷한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선수장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이런 모멘텀을 실적에서 찾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3,000포인트에서 밑으로 많이 깨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수는 지금 자리 정도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런 장이 사실은 대응하기가 가장 좀 어렵죠. 뭐 주식을 굉장히 좀 잘하는 분들은 이런 장을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은 이런 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실적이 분명히 좋은 종목들 그중에서도 즉 주가가 조금씩 덜 오른 그런 종목들 찾아서 뭐 조금 너무 단타보다는 조금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지금 자리 사실 잘못 매매하면 수익도 마이너스가 나지만 이 실적적인 수수료도 사실은 분명히 높고요. 뭐 조금 손실 난다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됐을 때 그런 매도가 쌓이게 되면 사실은 손실폭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단기적으로 수급만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1분기 어닝 시즌 다가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신다면 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설명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와닿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실패를 하지 않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사실은 실적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실적 관련한 2분기 실적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명은 테크윙입니다.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은 사실은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우선 매출액 추정치가 410억 정도입니다. 20년도 1분기. 작년 1분기 실적을 본다라면 매출액이 540억이거든요. 130억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33억이 좀 줄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요. 하지만 본업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본업이 이 반도체 장비 핸들러라 불리는 이 반도체 장비인데요. 본업에 대한 핸들러 수준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매출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본업만 본다라면 지금 자리 사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금년 들어서 본다라면은 1월 첫 거래일 대비해서는 지금 도리어 주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큰 이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사의 장비 개조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테크윙의 실적을 기대할 만하고요. 테크윙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1분기, 4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가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전년도도 보신다면 2분기, 3분기가 주가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2분기를 본다라면 테크윙의 주가 그리고 실적 모두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큰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지금 뭐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죠. 우선 단기적으로 24,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